고얏 선수는 현재 WBC 살아있는 ABC 예. 아시아 지역 기구의 웰터급 챔피언이거든요. 론넬 에스파라스 선수는 이제 두 번째 한국에 내한한 그런 선수입니다. 예. 네라즈 고얏 선수 현재 AK 복싱팀 소속이고 론넬 에스파라스 선수는 필리핀 마닐라 출신입니다. 먼저 소개되고 있는 청코노의 필리핀 마닐라 출신 론넬 에스파라스 선수입니다. 에스파라스는 2011년 4월 달에 국내 내한에서 오늘 경기에 출전하는 김택민 선수에게 판정패를 했던 경력이 있어요. 예. 이어서 코너 니라즈 고얏 선수가 여러분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라즈 고얏 선수는 인도 뉴델리 출신이거든요. 네, 인도 선수가 프로복싱이 많지가 않은데 지금 두 명의 인도 선수가 또 AK 프로모션을 스카우트 됐고 예. 오늘 니라즈 선수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니라즈 고얏 WBC 아시아 웰터급 챔피언입니다. 현재 7.3승 2패 2무를 기록하고 있는 코너의 니라즈 고얏 이에 맞서서 론넬 에스파라스는 현재 랭킹은 집계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의 전적은 29전 10승 2KO 18패 1무. 오늘 두 선수의 웰터급 국제전을 위해서는 유한수 주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유한수 국제심판은 WBA 국제심판이고요. 예. 에스파라스 선수 경우는 데뷔 8전까지는 좋았어요. 예. 6승 1패 1무로 출발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국내 내한에서도 김택민 선수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후로 행보가 좋지 않아요. 그렇군요. 현재 10연패 중이고요. 아직은 그 내리막길을 타고 있는 그런 복서입니다. 예. 니라즈 고얏과 론넬 에스파라스의 웰터컵 국제전 6라운드 경기 이제 1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라즈 고얏 선수도 데뷔 4전까지는 승이 없었죠. 예. 2패 2무를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인도에서 벌어진 그 타이틀 매치에서 타이틀을 예. 획득해서 현재 웰터컵 챔피언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연승을 달리고 있는 니라즈 고얏과 연패에 빠져 있는 론넬 에스파라스. 두 선수의 최근 들어서 행보는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에스파라스는 그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30점 가까이 프로링에 섰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반면에 내리막길을 타고 있고요. 니라즈 고얏 선수는 경험은 많지 않지만 현재 3연승을 타고 있고 또 12라운드 판정까지 가는 경기를 통해서 챔피언에 예. 올랐기 때문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얀색 트렁크의 니라즈 고얏과 검정색 트렁크의 론넬 에스파라스 선수입니다. 고얏 선수가 카바링을 많이 내리고 시합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니라즈 고얏 진발력이 있군요. 예. 장관하던 경기가 갑자기 스파크가 붙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뒤에서 보시다시피 니라즈 고얏 선수의 광배근 쪽의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런 체형을 가진 선수들은 힘이 좋아요. 예. 밖으로 안치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니라즈 고얏 에스파라스 라이트. 인도 선수들이 이제 아마추어 경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예. 프로 선수가 인도 선수, 국적의 선수가 링에서 이기는 처음이에요. 자, 론넬 에스파라스 선수가 한 차례 먼저 화이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니라즈 고얏 또 뒤에 응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가 굉장히 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네. 서로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라이트 더블 라이트 라이트 니라즈 고얏 아무래도 에스파라스 선수는 예. 사우스포다 보니까 예. 먼저 공격을 하기보다는 들어오는 공격을 받아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원투! 아, 원타지 좋았습니다. 짧고 굵게 원투를 보여준 니라즈 고얏. 니라즈 고얏이 순간 스피드가 있습니다. 예. 아까 순발력 있게 파고들 때도 그렇고 임팩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군요. 내리고 얼굴을 조금씩 들이밀고 있던 니라즈 고얏이었고 이런 동작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상대에 대한 도발이겠죠? 예. 뭐 쇼맨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너무 자주 나오면 좋지 않은 동작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니라즈 고얏과 론넬 에스파라스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두 선수의 장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에스파라스 선수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 결코 먼저 서둘지 않고요. 고얏 선수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첫 선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을 스카우트한 AK 프로모션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쪽이 니라즈 고얏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라운드 때도 두 선수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게 됐고 여러 차례 주먹을 주고받은 결과 어떤 선수가 확실한 우세다 이런 라운드는 아니었습니다. 네.
박빙이었지만 아무래도 니라즈 선수가 유효타를 좀 더 많이 맞히지 않았나 사실 예. 그런 느낌인데요. 롯날 에스파라스 선수 보시다시피 손톱 빼꼼 내밀어 볼 정도로 상당히 신경전이 이 각이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네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예. 아직까지 예, 기선은 누가 제압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정색 트렁크 롯날 에스파라스 하얀색 트렁크 니라즈 고야십니다. 니라즈 고야 선수는 필리핀 선수인데요. 예. 트렁크 뒤쪽에 한문 같죠? 그렇습니다. 잠시 주의를 줬던 유한수 주심이었습니다. 레프트. 고야 선수 저렇게 커버링을 많이 내리고 경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공격에서도 이렇게 원활하게 이어지지는 못하는 자세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잽부터에서 원투 내지 컨비네이션을 들어가기까지는 펀치가 나가야 하는 거리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버링을 올리고 정자세를 취하는 것인데요. 예. 그렇게 가드를 내리는 동작은 자주 할 수 있는 동작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안면의 컨비네이션 연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원투하고 빠졌던 이런 거예요. 제이사이드로 원투했던 원투에서 받았습니다. 라이트 크게 퍼쳐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드를 완전히 내린 채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또 안면을 얻어맞았죠. 그러니까 가드를 내리고 이제 상대를 유혹을 하는 것인데 유혹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 자세가 계속되다 보면 상대를 뺏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롯날 에스파라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타깃이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죠. 그렇군요. 자, 니라즈 고얏은 에스파라스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가드를 열고 유혹하고 있어요. 예. 아쉬운 부분은 좀 잽을 많이 쳤으면 좋겠는데 니라즈 선수도 3대째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 힙은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잽을 좀 많이 쳐주면 좋을 텐데요. 2라운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포인트가 직결되는 주목은 니라즈 고얏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라즈 고얏 하울링과 같은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비슷했네요. 라이트 크게 쳐쳐봅니다. 적극성에서 좀 결여돼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좀 하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연패에 빠져있는 그런 경기 흐름과도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이 예. 계속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황현철이 말씀대로 2라운드 들어서는 유효타는 롯날 에스파라스보다는 니라즈 고얏에게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포인트와 직결된 그런 펀치들은 고얏이 확실히 많았습니다. 예. 나이프 하지만 보시다시피 두 선 간의 거리가 난타전이 나오는 그런 양상은 아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떨어져서 싸우기 때문에 스파크가 일어나기는 조금 힘든 유형이에요. 그렇군요. 고얏이 아마 시동을 걸고 아까처럼 순발력 있는 걸 원투를 먼저 치고 들어가게 된다면 예. 그러면 파이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링사이드에 몰려있던 롯넬이었고 상대를 계속해서 유혹하던 또 자극하고 있던 니라즈 고얏이었습니다. 이제 3라운드 들어갑니다. 니라즈 고얏 선수의 저 파마 머리를 보니까 예. 80년대 한국 복서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장정구 챔피언이 그랬고요. 그렇죠. 장정구 예. 머리라고 불릴 정도로 그 머리가 대세를 이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3라운드 여전히 그 팔을 내리고 경기 임하고 있는 니라즈 고얏. 유대아 출신의 니라즈 반면 필리핀 마닐라 출신의 롯날 에스파라스입니다. 자, 에스파라스 선수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보다 지금 세 체급 정도가 몸이 불어났거든요. 예. 하지만 뭐 군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예. 당시에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전전과 같은 저런 제자리 뛰기 같은 멘탈에서는 또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그 모션이죠. 그렇군요. 박신권들의 심장을 쿵하게 만든다는 그런 매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찰스 뭐라고 합니다. 이라즈 고얏 열린 모습을 보여주던
에스파라스. 네라지 고얏이 뭐 아시아 웰터급의 챔피언이긴 하지만 아직 7점밖에 치르지 않은 경험이 좀 울천한 그런 전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에스파라스의 그런 그 수비와 그 가드 사이를 뚫지 못하고 있는 원투. 짧게 꺼버리던 네라지 고얏. 원투. 오픈블로우가 좀 많죠? 예. 아무래도 제대로 된 정확한 펀치보다 오픈블로우가 갔을 때는 충격은 덜하지 않습니까? 충격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예. 안면쪽에 공략하고 있는 니라지. 니라지 고얏 선수는 저런 자세는 좋지 않게 보여요. 예. 잽을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선제 공격을 통해서 다음 공격을 이어가야 되는데 바로 한 충격을 주는 한 방을 내리기 때문에 예. 쉽게 맞출 수 없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 챔피언 내지는 세계 챔피언들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면 모든 선수 챔피언 출신을 얘기하는 것이 잽을 항상 던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잽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예. 상대를 맞추는 그런 잽도 있지만 잽을 통해서 지금 아주 잽이 좋지 않습니까? 예. 상대의 또 밸런스를 깨고 예. 디펜스에도 유연하고 여러 가지로 잽의 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상대의 시야를 가릴 수 있게 그런 면에서 예. 또 좋죠. 이어지고 있는 3라운드. 그만둬. 나이 쉽게 3라운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